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양입니다. 안녕. 오늘은 간만에 신상들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신나더라고요. 뭔가 신상을 뜯는 재미도 있고, 또 발라보는 재미도 있고, 또 어떤 게 출시됐는지, 막 출시 트렌드,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신상 메이크업이 메이크업 하는 것 중에는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럼 송양과 함께하는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고싱 쇼! 선크림은 이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뷰티피플 찰박 올 패밀리 선쿠션. 퍼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몇 번 터치 안 해도 완성할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아이템이고, 또 얘가 약간 피부를 살짝 화사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막 이렇게 산 갈 때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단독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쿠션이다 보니까 좀 선 기능이 불안해가지고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하고, 오늘처럼 그냥 메이크업 하는 날 있죠? 이런 날에는 얘만 딱 써주기도 합니다. 진짜 커요, 퍼프가. 그쵸? 아 맞다, 그리고 저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이번에. 진짜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그런 큰 시술을 받아봤거든요. 그동안은 뭐 윤곽주사, 보톡스 이런 것만 맞아봤는데, 이번에 제가 이너젯이라는 걸 받아봤거든요. 이너젯이 입모드랑 에어젯을 섞어놓은 단어예요. 제가 이걸 왜 받게 됐냐면은 아랑님이 요거를 되게 많이 추천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추천해주실 때만 해도 그냥 그냥 그런 시술이 있구나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촬영을 하면 할수록 진짜 아랑님의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는 게 제 눈으로 딱딱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3회 이후에 제가 물어봤나? 나중에 아랑님한테, 아랑님 혹시 받은 시술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가서 상담을 한 다음에 시술을 3회 받았거든요, 저는. 3회 받았는데 사실 처음에 2회까지는 엄청 큰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3회 때부터 이게 라인이 진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잡힌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런 라인이죠. 예전에는 좀 이쪽, 제가 뿔뚝살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 있죠? 뿔뚝살이 제가 여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시술을 받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아무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선쿠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베이스가 이번에 좀 은근 많이 출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뉴스비티님과 투쿨포스쿨이 함께한 이 컬렉션에서 쿠션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메이블린 유 컨실러.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디자인? 그쵸? 디어달리아에서 이렇게 컨실러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진짜. 뭐를 써볼까요? 뭐를 써볼까요? 컨실러를 디어달리아 제품을 쓰고 파운데이션을 에뛰드 제품을 쓸게요. 왜냐면은 투쿨포스쿨에서는 립도 나오고 아이 제품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 보여드리고 베이스는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굴 안쪽은 좀 밝히고 싶어가지고 요거 린넨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돌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핑크빛 없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좀 더 저랑 잘 맞는 것 같다, 그쵸? 요거는 좀 옐로우빛이어가지고 안 맞고, 요거. 요거 컬러가 비스크라는 컬러예요. 전 비스크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같은 밝기인데도 톤 차이 이런 게 다르게 출시가 되니까 딱 저에게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어서 요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21호, 23호 뭐 요렇게만 딱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그쵸? 제 피부톤과 비교했을 때 요거는 밝기는 밝은데 약간 컬러 차이가 확 나. 얘가 확실히 딱 자연스러워. 그쵸? 그래서 얘를 발라줄게요. 브러쉬는 노안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사실 컨실러를 하는 것도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안쪽 피부톤 업 시켜주는 거, 그리고 약간 붉은기 있죠? 이런 거 가려주려고, 그리고 플러스로 이 눈 밑에 채워주려고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퀴드 타입 있죠? 이런 컨실러가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컨실러 괜찮다. 디어달리아도 제가 알기로는 비건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품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뭔가 발랐다라는 느낌이 덜 들지 않나요? 근데 커버는 딱 된 듯한 그런 느낌? 오, 내가 원하던 건데 완전. 파운데이션을 발라볼게요.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컬러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게 13C1, 17C1, 17N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올라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져요. 좀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밝혀주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더블 래스팅 퍼프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두들겨주도록 할게요. 되게 단단하다. 이렇게. 근데 약간 지워지는 것 같은데? 살짝. 에스파 섀도우 팔레트도 이렇게 세 개나 있고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블랭크 너무 예뻐서. 그다음에 에뛰드 하우스 투쿨 포스쿨 너무 예쁘죠. 이렇게 출시가 됐어요.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죠. 그래서 진짜 뭘 써야 될지 너무 고민인데 에뛰드 하우스 이게 제일 궁금해가지고 이걸 써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했을 때도 예쁘겠죠? 그쵸? 피카소 207A 브러쉬에 세 번째 컬러 묻힌 다음에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꼬리 쪽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살살 빼주는 거예요. 살짝 불타는 고구마 같은 느낌인데? 막상 바르니까? 그쵸? 필리밀리 532 이 브러쉬에다가 네 번째 컬러를 묻혀가지고 꼬리 쪽에 음영을 줄게요. 아, 이렇게 터치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그쵸? 약간 총알 느낌도 나는데 블렌딩 할 때도 굉장히 잘 되는. 저는 눈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끝에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다가 진한 컬러를 터치했을 뿐인데 이쪽이 훨씬 길어 보이죠? 그쵸? 앞쪽도 똑같이. 오늘은 뭔가 컬러는 진하지만 전체적으로 세 보이는 느낌은 안 들게 그렇게 메이크업 해볼게요. 열 번째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 삼각존 부분 있죠? 여기를 채워줄게요. 라이너는 16 브랜드 PT01 브라운이라는 제품입니다. 살짝 내려주고 오늘 제가 말했죠. 컬러는 진하지만 인상은 그렇게 진해 보이게 안 할 거다. 그러려면은 이 앞쪽 있죠? 여기를 약간 이렇게 좀 뭉툭하게 해주셔야 돼요. 앞에가 너무 뾰족하면은 전체적으로 인상도 뾰족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앞에가 더 위에 있게끔 확실히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좀 동그래 보이죠? 이렇게 꼬리 쪽도 위에 이렇게 라인을 그린다기보다 이 안쪽 있죠? 여기를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쪽 눈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다면 이쪽 눈은 좀 살짝 내려가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평소보다 앞쪽 라인을 좀 위까지 빼줬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중앙보다는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죠? 눈동자 오기 전에 얘가 비스듬히 이렇게 밑으로 딱 끝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안쪽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깜깜하게 채워주고 밑으로 쇼! 그리고 이 언더 있죠? 앞머리 부분을 이런 브라운 컬러로 살짝 여기 내린 다음에 이거는 더 붉으면 붉을수록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이너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금 되게 앞에가 지저분해요, 엄청. 섀도우로 터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중간 끊겼던 부분을 이 섀도우가 메워주면서 깨끗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recisely 4.5 컬러로 라인만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 컬러로 안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그리고 요거 브러쉬 참 괜찮네. 멀티로 쓰기 너무너무 좋아요. 마지막 컬러를
묻혀가지고 안쪽 있죠? 이쪽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눈썹도 똑같이 좀 덜 세 보이고 싶다 하면은 앞쪽을 도톰하게 이렇게 하고 쉐딩! 쉐딩은 레어카인드 쿨 브라운을 사용해 줄게요. 원래도 레어카인드가 그렇게 붉은기가 심한 게 아니었는데 오, 쿨 브라운을 사용해 보니까 원래 사용하던 거 있죠? 그걸 못 쓰겠더라고요. 얘가 완전 붉은기가 딱 빠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쉐딩입니다. 두 번째 컬러를 필리밀리 531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 앞쪽 있죠? 저는 무조건 여기에 쉐딩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 이쪽에 안쪽 중심으로 이렇게 확실히 이 간격이 좀 좁아 보이죠? 그쵸? 이 코 등 쪽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코끝에는 오 이거 완전 만능인데?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끝에 있죠? 제가 좋아하는 윤곽 잡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 봐, 여기가 엄청 얄쌍해졌다니까요? 그쵸, 이 옆라인도 그렇고 이렇게 뷰러를 해주고 마스카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도 이번에 되게 많이 출시가 됐어요. 저번에 보여드린 이니스프리부터 디오달리아, 토니모리, 어퓨 등등 진짜 많은 마스카라가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렇게나 많은 마스카라들이 출시된 토니모리 제품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썼었거든요. 이게 왜 좋았냐면 이게 마이크로핏이라는 마스카라인데 이런 식으로 굽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 하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숨어있는 속눈썹 딱딱 올려주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촥 강한 그런 거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익스트림 볼륨 이 마스카라를 써보려고 합니다. 컬러부터 굉장히 강렬하죠? 지금 뷰러만 한 상태입니다. 이게 딱 여기 맞는다, 이렇게 모양이. 너무 편한데? 이게 뚠뚠한데도 앞은 뾰족해가지고 바르기 편한 것 같아요. 볼륨 마스카라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바를 때부터 약간 볼륨감 있게끔 눈을 살짝살짝 감아주면서 이거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거든요. 오!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요즘 마스카라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하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요 펄 있죠? 너무 이쁘다 진짜. 다시 봐도. 이걸 얹어보려고 합니다. 둘 다 너무 예쁜데요. 저는 오늘 요거를 써보고 싶어요. 이거를 눈두덩이 그리고 이건 언더 한번 얹어볼게요. 언더에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궁금해. 한번 손등에 해볼까? 오! 깜짝 놀랐어. 살짝 문질렀을 뿐인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난 아니다. 이거 조심히 얹어야겠다, 근데. 그쵸? 내가 딱 원하는 부위에만 얹으려면 와, 조심히 얹어야 돼요. 이런 땡글땡글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 오! 너무 예쁘다. 완전 바세린 펄 같아. 진짜로. 그리고 펄이 가벼워요. 너무 예쁘다. 대부분 이렇게 엄청 반짝이는 거는 팟타입으로 나와가지고 바르면은 약간 뭉침이 보인다 그럴까? 크리지 현상 있죠? 그게 보이는데 얘는 어쩜 이렇게 딱 예쁘게. 제가 언더할 때 항상 사용하는 306번 피카소 306번 브러쉬로 이렇게 얹어줘요. 이런 식으로 발라줬습니다. 이 앞에는 딱 튀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플라워 컬러 있는 요거 하이라이터 컬러 있죠? 이게 매트도 아닌 것이 약간 세미펄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어지듯이 이거 이쁘다.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겠는데? 그쵸? 그리고 볼터치를 사용해 줄 건데요. 볼터치는 이렇게 많습니다. 어뮤즈에서 치크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컬러도 엄청 이렇게 딱 예쁜 것들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핑크도 예쁜데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죠?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뭔가 형광빛 도는 그런 블러셔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컬러, 이 두 번째.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쁘다. 약간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 컬러 요 형광빛 또는 핑크가 이쁠 것 같아가지고 중앙에다가 똑똑 발라줄게요. 어뮤즈 블러셔 너무 예쁜 것 같아 컬러. 이렇게 해주고 입술은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립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예쁘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형광빛 살짝 도는 요 컬러 예쁠 것 같아. 이거를 발라줄게요. 왜 이런 느낌? 오, 진짜 입술이 땡글땡글해 보이죠? 그쵸? 여기 안에다가 조금 통통 튀는 3번 컬러가 좀 더 진하거든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리 느낌 나라고. 이렇게 하면 신상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끝! 네, 이렇게 해서 신상들을 활용한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이 눈 밑에 있는 거 너무 반짝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스카라 보세요. 요즘 화장품이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립도 너무너무 예쁘고 볼터치도 너무너무 예쁘고 저는 다 마음에 듭니다. 성공!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뵙길 바랄게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비 많이 오니까 우산 꼭 들고 다니시고 하시길 바랄게요. 더워서 미쳐버렸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Tick-off 한번 해볼까? 저는 가끔 스킨케어 이렇게 목에다도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근데 저번에 안 맞는 걸 발라가지고 여기에 하나가 났어요. 진짜 빨라 내 몸은. 안 맞는 거면 그 다음날 바로 납니다. 얘가 그냥 적당히 촉촉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밀었을 때 이런 고정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밀려버리는 그런 컨실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힘을 이렇게 주면서 밀어도 이게 여기가 지워지지 않아요. 경계선도 이렇게 살살. 주름도 없어지는데 약간? 그쵸? 어? 되게 잘 지워지는데요? 그쵸? 약간 이거 지우개 컨실러 같은 느낌인데? 안 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커버가 잘 됐지? 이거 진짜 대박. 이거 진짜 대박.